그리고 중요한 건 둘 다 서로 총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. 정당 방위. 그게 당신의 동기예요. 플래시, 기자들이 도착했어요. 들어보네. 플래시! 자, 시사승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자,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여긴 제 의뢰인 락시아트양. 신사숙녀 여러분, 이렇게 하찮은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영광입니다. 여러분은 제가 왜 그 사람을 썼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. 그 개새끼를요. 앉아 이띨띠라. 빌리 플린이 기자회견 재즈를 노래합니다. 잘 보면 그의 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. 거의 어디 출신 미시시피 부모님은 완전 부자 어디 계셔 무덤 속에 하나 새로운 기회 찾아와 난 수녀원에 갔었죠. 시카고 언제 1920년 그때 몇 살 기억 안 나 그 다음에 에이모스 만나 사랑에 푹 빠져서 야반도주 결혼했죠. 옛날 애인 왜 죽였죠. 헤어지자 했더니 반했겠죠. 미친 듯이 그래도 떠난다 했죠. 못할 짓 한 건 알아요. 계속해요. 그는 내게 총을 들고 다가왔죠. 덤벼나요 사자처럼. 그의 힘은 못 당해 그 총을 뺏으려 했네. 방어를 했을 뿐. 지금 심정 겁이 나요. 죄책감은 장난해요. 하고픈 말 바로 이것. 내가 엎은 물이지만 그를 살려내고 싶어. 고! 술과 담배 네? 그를 깨요. 고! 함께 놀던 네? 남자도 고! 뭐? 이런 반성 네? 하게 됐죠. 언제? 서로 총 뺏으려 할 때. 이해할 만해 이해할 만해 아주 완벽히 이해할 만해 당연할 만해 당연할 만해 그럴 수밖에 자신의 방어를 했을 뿐. 뭐라고요? 그래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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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서로